퍼틀 포지션으로 전환했다가 리커버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이 옆으로 패스하러 왔어요. 왔을 때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기엔 늦었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대로 옆으로 그대로 착 퍼트를 가야 되면 이미 상대는 내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내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옆으로 왔을 때 자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데 이 땅에 닿는 어깨, 제 왼쪽 어깨죠? 왼쪽 어깨를 축으로 최대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앞에 상대 다리가 보이죠? 자 여기서 전환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. 그대로 상대방을 보면서 누워주세요. 누우면은 자연스럽게 카프 가드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거든요. 상대방이 오는 거 내가 바라보면서 눕는 거 이렇게 서로 만나게 돼요. 다시 자 옆으로 와서 어깨를 축으로 카프 가드 이런 식으로